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들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좀 열심히 하시네요. 댓글 좀 봤나봐요. 오늘의 컨텐츠는 야야야 영화 특집입니다. 야야야. 어? 제 고등학교 동창 정명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 웃긴 건데 안 웃겼어요? 야 아, 그냥 입을 닫아. 자 오늘 명화 특집이라고요? 네. 무슨 명화요? 뭐예요? 명화 하면 아 예를 들면 고흐의 레오나르 디카프리오의 뭐 저거? 디카프리오는 화가가 아니죠? 배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어 다빈치 코드? 지랄. 그래서 네. 게임을 해볼 건데요. 네네. 오늘의 게임은 명화답게 화가에 관련된 게임 되겠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이긴 사람이 화가가 되실 수 있고 진 사람의 본인의 얼굴을 캔버스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빰빰.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진짜 많이 봤는데 말이지. 나 아직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저는 근데 외국 사람이라고 알겠어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포켓몬스터. 오케이 포켓몬고. 포켓몬고 아니지. 이름이 포켓몬고겠냐? 정답 지우. 지우? 김지우씨? 성이 뭐예요? 박지우. 박지우. 피카츄. 피카츄리용? 피카! 정답 피카소! 정답! 피카소구나.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네. 피카소의 작품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내 작품이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한 예술가는? 정답 반 고흐. 아닙니다. 정답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 정답 앤디 워홀. 앤디 워홀. 아니요. 아예 그냥 찔러 보는구나. 야 예능이야. 힌트 좀 더 주세요. 너무 어려운데. 자 두 번째 힌트 김진호. 달리? 플레밍. 정답 달리 만주. 달리 만주. 땡이요. 어 좀 어려운데? 씨름할 때 우리가 뭘 찾아? 삽과 달리. 삽과 달리. 아 살바도로 달리? 살바도로 달리 정답. 아 달리란 이름을 이런 거 들었는데 어렵다. 살바도로 달리. 살바도로 달리 내가 어떻게 맞췄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피카소가 속했던 화파는 1번 기본파, 2번 막가파, 3번 인상파. 4 인상파지. 3번 인상파? 아니지. 4번 현실파, 5번 입체파입니다. 피카소는 그림들이 인상적이에요. 인상파입니다. 잠시만 공기동 바보설 떠들게. 왜? 정재열 씨가 이미 틀린 거고요. 자, 제가 4번. 4번 현실파 가겠습니다. 4번 현실파. 네. 정재열. 땡! 5번 입체파! 입체파 정답! 5번 입체파! 입체파요? 게임에서 승리한 권기동 씨. 승리자는 패배자 얼굴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 예. 자, 권카소 씨 작품 설명하면서 해주세요. 죄송한데 권카소는 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쳐요. 아니 래퍼. 아, 저 죄송한데 일리네! 일리네 일리네 엠비치야. 얼굴 이렇게 뒹그러져. 아, 약간 이미 찌르기 같은 거 있으시네. 눈 감지면 안 돼요. 근데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기왕 할 거면 웃기기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저 지금 재미없어요? 아 너무 있어요. 왜 안 웃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재밌게 만들어 줘야지. 그 왜 나한테 그래? 네가 그랬으니까. 그 나한테 그러냐고. 네가 재밌게 생긴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먹방을 진행해볼 건데요. 네. 영화 속에 나와 있는 음식을 기동 씨가 먼저 매 라운드마다 고를 수가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영화입니다. 아이 이게 너무 외설적이다. 아 야해. 이건 뭐야? 모르겠다 야. 어? 이건 뭐야? 바구니 같은데? 제가 PD의 심의를 정확히 해줄게요. 이렇게 확대할 거면 맛있는 거야. 자 저 요거 갑니다. 저는 그러면 이 외설스러운 거. 아 여기 있어. 뭐야? 아 빵이야. 기동 씨는 빵과 우유. 재일 씨는 과일과 빵. 위에 봤어. 이 명화 속에 있는 이 음식들이잖아요. 지금 이걸 따르도 있고 저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 이거 명화 속 같은 면이야. 자 저는 그러면 최대한 해볼게요.
진짜 이렇게 분장하고 이렇게 안 웃기기 쉽지 않아. 아니 진짜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나 안 웃기냐? 나 웃길 거야. 내가 미안해서 그래. 뭐 얘는 그냥 빵 모자 이거 하나 귀여운 거 쓰고 웃겠는데 웃기고 나는 왜 안 웃깁니까? 일단 작품 설명 들어. 오케이. 지금 씨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한영입니다. 아. 제일 쉬운 거는 마네의 풀밭 위에 점심 식사. 아 마네구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말아 먹거든 항상 밥을. 그래서 만에 이제 진짜 웃지 마. 야 그게 더 미쳐. 넘어가. 그래 넘어가. 아니 그 그래가지고 저 만에가 나중에 네. 그 왕이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만에 킹. 맛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식빵 아시나요? 식빵? 빵 맛이고요. 우유 아시죠? 아 명화처럼 좀 해주세요. 그 시대의 풍미가 느껴진다라는 거. 한번 해보세요. 풀 밭에 헐거벗은 여인과 함께 앉아가지고. 아. 근데 왜 벗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아픔, 애환을 담고 있는 작품이야. 예술 작품을 아 야해 이거 진짜 그 알죠? 수준 떨어지는 거. 아 야해. 자 다음 음식은 기동 씨 먼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저거잖아. 돌 줍는 여인. 이삭 줍는 여인이겠지. 무슨 돌 줍는 여인이야. 이삭 줍는 여인이잖아. 하여튼 여기 맛있는 거 없어. 나 이거. 정재열 씨 자연스럽게 이삭 줍는 여인. 자, 여러분들이 놓치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단 물어보겠습니까? 정재열의 이삭 토스트 줍는 여인들. 아, 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세계적인 않아. 명화를 이렇게 한낱 웃음거리 만듭니까? 이게 무슨 작품인데요? 이거 진짜 아픔과 애환이 있는 작품이에요. 무슨 뜻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정기동 씨는 기생들과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오예! 와, 너무 차별하시네. 아, 고기 구워 먹는 거구나, 이게. 그리고 기생도 있으니까 저 기생도 좀. 지랄. 자, 저는 일단. 저 되게 열심히 하죠? 예, 아 열심히 재밌죠 지금? 확실히 재밌죠? 한 빵빵 터질 것 같죠 이거? 레전드 또 나와. 저 끝났는데? 아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저기 양반가 귀한가네. 야 니네 아빠 이번에 사연 먹었다며. 아 얘 왜 웃겨! 너무 양아치잖아. 아니 그 당시에는 자 점수 먹을게요. 작품 설명 한 번만 살짝 드릴게요. 예. 김홍도의 솔후 야연이라는 작품이고 맞아요, 이 그림을 맞아요. 통해서 간접적으로 불판에다가 적이라는 고기 문화를 새롭게 보여주는 작품. 아 이게 적이구나. 네. 산적할 때 이게 적. 우리 게임을 오래 했잖아요. 응. 돌을 보는 것 같다. 돌 죽는 여인들이네. 돌 죽는 여인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떡갈비! 좀 봐봐. 오! 햄버거! 떡갈비. 야, 너가 이겼다. 나 이삭 포스트가 나올 줄 몰랐어. 자, 그러면 밥을 드릴게요. 예, 예. 다음 작품이고요. 기동 씨 먼저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야, 이거 모르겠다. 제가 정확히 한번 분석해볼까요? 이게 아마 책상일 거예요. 근데 봤을 때, 이게 지금 고급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에요. 요걸로 갈게요. 네, 저기 이제 요걸로. 저 이걸로 갈게요.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 자! 왜? 너 왜 좋아해? 가난한 거 맞아! 아니 아저씨들이 약간 불행해 보여. 표정이 어둡잖아. 이게 뭐예요? 자! 오늘 감자를 먹는 동물. 그래. 그럼 나 감자야? 아! 자, 감자는 좀... 저는요? 이동 씨 같은 경우에는 피터르 클레즈의 아 맞아 제목은 개와 가재가 있는 정물. 와 와인. 아 오케이 난 그래도 반고흐 작품이야. 반고흐가 사후에 엄청 유명해진 걸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엄청 천대받았어요. 재열 씨가 지금 재미없는 것도 그 나중에 듣고 나면 인정받을 수 아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아니 천재. 와 아씨 짭짤하니 맛있네요. 오, 쪼쪼름하네. 콧구멍이 네 개라서 냄새를 잘 맡으시네. 아, 나보다 재밌지 말라고요. 아, 말을 안 할게. 자, 됐어요. 이제 그거 먹어보세요. 아, 왜 넘어가세요? 이 말이 안 먹어요. 아, 매운 거 죽어야죠. 와인도 한잔 하시고. 원샷 때입니다.
갈게요. 기동의 레몬 이팅 산다. 기동의 마스무르. 오오오오오오 어떻게 도전해볼라 했는데 먹으셔요? 네. 자 다음 제일스에 가진자 먹는 사람들인데 서민 모자를 준비해주세요. 이거 확실히 줄 수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오, 야 진짜 무서워. 사이코 영화에 나오는. 저 안 할게요. 무서워요. 야, 안 할게요. 무서워? 누구 다녀? 강대 나 뽑아버리기 잘했어. 와, 한 입에 들어가 버리시네? 껍데기를 깠어. 깠어. 한 입만. 네, 한 입만. 레몬의 ASMR 이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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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었어. 아니면. 사용하셨고요. 아, 응, 응. 만약에 시청자분들은 또 뭐야? 물어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네. 네, 들었다 안 돼요? 근데 의미가 없어. 레몬밖에 없는데 여기? 아,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볼게요. 한번 살았어. 한번 살았어. 한번 더 먹어? 이번엔 진짜 먹어야 돼. 그래야지 재밌어. 두 번 씹어야 돼. 죄송. 명화성 몇 방 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땠어요? 아 저는 다 당했는데 네. PD보다 안 웃겨가지고 네. 좀 우울하네요 오늘.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전반적으로 이겨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엔 더 재밌는 영화, 드라마 아니면 만화로 갑시다. 오케이.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